지금이 그 대한민국에서 화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이어를 달성한 이제 젊은 부자들의 사례 책에 예. 많이 담기는데 네. 그 중에서 저자님한테 좀 인상 깊었던 사례 뭐 한두 개 정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이 책을 보면은 파이어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위 전통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사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주식이나 코인을 잘하셨거나 네. 아니면 창업을 하신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포크를 쳐셔가지고 네. 자산을 일구신 분도 네, 계십니다. 그거를 보면은 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화해를 달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그냥 왜 오픈런 있잖아요. 명품 오픈런. 아, 예, 예. 그거 해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사가지고 다시 되팔아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한 방에 그것도. 네. 예. 그래서 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네, 배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당장 영상 보고 오픈런을 하라. 예, 또는 포커를 쳐라. 이게 아니라 예. 예.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돈을 버는 방법 외에도 정말 예. 돈을 버는 방법이 많이 있다. 네, 맞아요.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의 이제 시야가 사실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인의 테크트리를 보면은 이제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를 다닌 다음에 그걸로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죽어라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좋은 직장, 보통 이제 대기업 이런 데를 말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 또 죽어라 일한 다음에 예, 그러면은 뭐 네 인생이 잘 필 거다라고 하는데 그 길이 누구나 다 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그런데 조금만 옆에 보면은 경쟁률이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한테 수익을 가져다주는 네, 그런 길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예, 한국의 직장인들을 보면서 예. 저도 옛날 직장생활했고 저희 아버지 직장생활했었으니까 예,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네.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그다음에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취업을 해서 거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네. 정말 예를 들면 내 나이 신에 은퇴를 하면 예. 은퇴하시면 대부분이 할 게 없어. 뭐 하지? 치킨집? 그러다가 치킨집을 네. 가잖아요. 근데 망하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잘 안 돼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예. 내가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20, 30년 동안 했는데 네. 내가 나와서 하는 거는 정작 내가 회사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 별개의 일인 그걸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20, 30년에서 은퇴를 했으면은 최소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넉넉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보통. 넉넉한 네. 돈이 있거나 그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이 있는 네. 어떤 분야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게 전 진짜 이건 진짜 안타깝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정말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네,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은근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된다. 네, 그 이 책이 좀 아이디어를 몇 개 드릴 겁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서요. 네. 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일하지 않고 이 경제적 자유 자체가 파이어족 자체가 조기 은퇴에서 예. 뭔가 내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인터뷰하신 분들은 대체로 뭐 일을 하고 계신가요? 뭐 지금 많이 좀 해외 같은 데서 많이 좀 여유를 즐기고 계신가요? 사실 그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네. 다 뭔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파이어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네, 파이어 예. 하셨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은 24시간 동안 이게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뭘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책 쓰고 유튜브 하고 방송 나가고 강의 강연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전 그래서 그냥 깨가지고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분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더 행복하신 분들은 아예 창업을 하셔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화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류는 이제 화해를 할 만한 자산은 충분히 모았는데 그게 부동산에다 잠겨 있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없어서 그 현금 흐름이 창출할 때까지 그 부동산 자산을 옮기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아직은 직장을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화해족을 꿈꾼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이제 나중에 경제 자유를 달성하면 네. 회사 때려치고 네. 일도 좀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거는 좀 오해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좀 이제 잘못된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뺑뺑이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또는 이제 16시간 동안 게임만 하는 거 그거 오래 버티기는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아, 게임도 가끔 해야지 재밌지. 그러니까 맨날 하면은 내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예? 아, 사실 프로게이머들 안 즐거울걸요 아마. 근데 그게 이제 job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면은 특히 화해를 하고 괴로워하신 분
분도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그 후에 무엇을 하실지 고민을 이제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눈을 깨면은 하루 종일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술을 좀 신나게 많이 드셨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파이어는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하루 종일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저는 그 고민을 한 2,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회사에서 나가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책 쓰는 거 재밌으니까 원고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 강의도 재밌으니까 강의할 것도 이미 찾아놨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파이어 후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에도 내 삶에 일은 필요하다는 거네요. 다만 그 일이 그 은퇴 이전에 했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과는 좀 다른 일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이게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 뭐 유튜브 찍고 뭐 책 쓰고 이런 거 그게 가장 재밌으니까. 네, 그렇죠. 딴 사람한테는 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내가 가장 잘하고 네. 내가 가장 재밌어하는 게 그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경제적 자유 달성한 데는 결국 수입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출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할 텐데 네. 혹시 뭐 단계별로 중요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3단계가 있는데 네. 그 소위 그 파이어 테크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빵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빵원부터 1억까지 이제 가는 거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때 그 내가 돈이 300만원밖에 없으면은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내 투자 수익이 뭐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1억까지는 그냥 그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입을 같이 늘릴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지출을 줄이는 거, 그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부터 10억까지 가는 거는 세 개가 다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출도 이제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고 수입은 어떻게든 늘려야 되는 거죠. 부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뭐를 하든 그리고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거를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투자는 빵원부터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는 계속 하되 처음 1억까지 가기에는 갈 때는 투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10억부터는 사실 모든 게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돈이 예를 들면 벌써 30억이에요. 그러면은 내 연봉이 3억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30억이 큰 비중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잘 투자하는가 이것이 이제 10억에서 100억으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뭐 연봉이 3억이라 하더라도 예. 10년 모아야지. 지금이 내 자산을 모으지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자산 30억으로 네. 뭐 수익률이 딱 두 배만 나도 네. 바로 60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투자는 또 이게 복리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3천만 원이나 3억이나 30억이나 300억이나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똑같은 방법을 쓰면은 똑같이 15%를 벌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20%를 버는 거니까. 똑같은 노력으로. 네. 그렇죠. 샐러리맨을 하면서 최고 즉 임원이 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네. 정시 퇴근해서 투자나 부업의 길로 갈지 네. 그 길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두 길 네.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회사를 다니는 것이 최악이라고 봅니다. 네.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 혹시 그, 김 작가님 포커 치시나요? 아, 포커 친 적 있죠. 아, 친 적 있으시죠? 재미로 이제 네. 친구들과 네. 그 거기 보면은 하이로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로우 게임이라는 거는 네. 패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하이이고 패가 가장 낮은 사람이 로우거든요. 네. 근데 그 하이로우 게임에는 그 두 명이 이깁니다. 패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 네. 네. 근데 거기서 그러면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어정쩡한 패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직장인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하이라이프가 있고 로우라이프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프는 대부분 직장인이 상상하는 출세의 길. 그러니까 야근도 이제 엄청나게 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바치고 이제 네트워크도 잘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 임원의 길로 가는 게 하이라이프이고요. 네. 로우라이프는 그냥 회사는 정말 8시간 땡만 다니고 그 후에는 빨리 퇴근해가지고 내 부업과 투자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로우라이프입니다. 두 길 다 장단점이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 하이냐 로우냐 어디에 더 어울리는가 그 길을 찾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올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하이라이프로 갈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보고 가세요. 예를 들면 많은 중소기업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장이 못 됩니다. 가족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가장 잘 되는 게 부장인데 근데 우리 부장님 보니까 연봉이 3,400이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는
하이라이프로 가는 게 별로 현명한 길은 아니죠. 네, 근데 뭐 대부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 가서 임원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동기 중에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억 연봉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예. 근데 그거는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더 높은 길은 로우라이프라고 봅니다. 네. 네. 왜요? 왜냐면은 그 부업과 그 이제 투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스킬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이라이프로 가서 임원이 가는 길은 통기적으로 봐도 네. 확률이 1% 정도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은. 네. 하이라이프에서 이제 나중에... 참 저도 로우라이프로 걸었습니다. 당연히. 네네. 하이라이프에서 이제 내 미래에 얼마를 버는지 한번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렇죠. 이 질문이 네. 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엑셀로 계산해보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내가 네. 10년을 이렇게 더 회사에 다녀도 이 정도밖에 못 모으는구나 라는 현실을 알게 되어서 네. 변화를 모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직장인이 평생 월급으로 받는 거 엑셀로 정리를 좀 하면 네.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각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진짜 직접 한번 엑셀에 넣으셔가지고 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투자라는 보너스가 붙으면은 직장인 연봉으로도 화해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8에서 14%를 10년에서 20년 버티면은 대부분 직장인은 경제적 자유에 달성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연봉만 옆에 써놓으시면은 좀 되게 초라할 겁니다. 예. 사실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을 30년 해봤자 이제 9억인데 네. 이제 그 투자를 안 한다고 가정하면은 한 30년 후에 9억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좀 암울하죠 그거는. 네. 투자는 꼭 병행해야 된다. 무조건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 중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소크라테스님의 네. 문장도 그렇죠. 이제 그걸 아마 인용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Know yourself라고요. 네. 네. 이거랑 경제적 자유랑은 좀 무슨 관련이 있죠? 아 모든 것이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목표 세울 때부터. 예, 일단 그 내가 얼마를 버느냐, 내가 나중에 얼마를 지출하고 싶은가, 내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전부 다 내 얘기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출로 넘어가가지고 나는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가, 거기서 본인만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신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그 하이라이프, 커리어, 이직 부업 그리고 창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네 개 중에서 무엇이 당신과 어울리는지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책에서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래 그 얘는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창업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부업이나 커리어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얘만 보고 창업을 하는 거 그거 멍청하다라는 거죠. 이제 본인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투자하는 방법이 20명이 다 달랐어요. 진짜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다 그 사람들이 본인만의 그 본인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것도 무엇인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 찾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본인을 아시는 분들이 딴 사회보다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참... 이상하게도 한국은 네. 교육기관이나 부모가 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라는 걸 찍어주는 그 경향이 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도 나를 잘 모른다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라도 알아가세요. 네, 그거밖에 없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돈에서 해방되어서 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이제 파이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개천에서 네. 용나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말이 네.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평범한 사람도 흙수저도 네. 파이어가 가능할까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쉽진 않아진 것 같긴 해요, 저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 이유는 그 뭐 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거의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분야이고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즘 무자본으로 창업하거나 부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디지털 세상에는 예, 그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절약왕 정약용 이분이랑도 인터뷰하고 막 책도 네. 사봤는데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10년과 20년 전에 비교해서는. 그리고 요즘 창업하는데 누가 자기 돈으로 합니까? 요즘에 다 이제 벤처캐피털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뭐 치킨집 차리고 창업해도 자기 돈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망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다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요즘은 진짜로 무자본으로 창업하고 부업하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소위 고급 정보를 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좋은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훌륭한 책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상당히 높은 레벨의 투자 중고수 레벨에 도달하는 게 요즘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이 그 대한민국에서 파이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에서 네. 그 길을 걷는 상황에서는 네. 이 파이어족이 되는 게 옛날보다는 더 힘들어진 것 같고, 근데 아, 네. 일반적인 직장을 벗어나서는 네. 정말 수많은 이제 뭐 사실 유튜브도 있고 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되신 분도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부업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이렇게 네. 많은데 이쪽 길을 걸어가는 분들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예전처럼 이제 그냥 직장 생활 꾸준히 하면서 은행에 이자,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이자가 뭐 금리 10% 20%라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 소위 그 하이라이프의 길만 걸어서 이제 정신적 자유에 도달하는 이제 그 방법은 좀 더 어려워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우라이프로 가서 기회를 딴 데서 찾아야죠. 자, 파이어족 꿈꾸는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메시지랑 그 다음에 파이어족에 대한 뭔가 오해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나는 흑수저기 때문에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중요한 허들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부자가 못 되실 겁니다. 노력을 안 할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에도 사실 금수저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빵원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정치 쪽에서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흑수저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저는 그거에 좀 분노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장고가 빵원이고 해도 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꼭 뭐 20대 아니어도 돼요. 그냥 40대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 몇십억 부자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이제 저자님이 나이가 이제 40대 아마 이제 곧 접어들었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지금 이제 딱 40대 정도 되실 텐데. 네,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만 한 살인데. 네, 네. 2030 세대 분들한테 네. 뭔가 이런 파이어족에 관해서 아니면 뭔가 투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금 전에 그게 가장 핵심 메시지이기는 했는데요. 네. 네. 일단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고 싶어. 어떻게 그 하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길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파이어족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한국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